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확차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 세부적으로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된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주가의 시세가 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쪽 이번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아, 네. 일단은 뭐 몇몇 종목들이 한 며칠 전부터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이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버스 레벨 4를 도입을 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2027년에 구역운행 서비스 상용화,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 보급률 50% 달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상업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선두 주자는 바이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데정보통신이 자율주행 기술 전문 벤처 기업인 SUM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최근 충남 내포시에 레벨 4 첫 자율주행 버스를 셔틀을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포티두닷은 이 서울, 세종, 판교 등 지역의 다양한 이 도로 환경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에 나서는 한편 최근 이 기능 안전 개발 프로세스를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자율주행차 기업인 앱티브와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합작을 하면서 이 모셔넌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 모셔넌이라는 기업이 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서 세계 4위를 기록을 하였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정부 정책도 또 엮여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자율주행 종목들을 그럼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자율주행 관련 종목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메타버스 시장에도 진출을 하였고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도 진출을 하였는데 이번에 이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도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지난 2019년 대비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그에 반해서 영업이익도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조금 일정 부분 좀 눌렸다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4,231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4,357억 원으로 그렇게 시장에 또 많이 부각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 계속 그 상승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구축을 하신다면 최소한 한 31,000원에서 이전 고점인 3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약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롯데정보통신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자율주행 관련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관련 주죠.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네. 일단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 이 딥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영상인식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연동된 플랫폼 제품을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운전 감지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주요 고객인 현대모비스와 함께 2014년부터 뭐 BMW, 아우디를 시작하러 벤츠까지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 다양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하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이제 이 기업도 지난 9월부터 조금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서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놓는다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3,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800원 이상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8월 말 9월부터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뭐 10%, 20%씩 상승하고 하락하고 좀 변동성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거래량도 함께 붙어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단기적인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박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김시은 팀장님은 자율주행 쪽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자율주행하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인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카메라 모듈 시장 또한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퓨런티어 계속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우선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매출 단에서 봤을 땐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성장 동력으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 특히 센싱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전장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Q단에서도 그렇고 P단에서도 그렇고 동시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나오게 되면서 전장 카메라 탑재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레벨 3이다 보니까 카메라 탑재 수가 약 10개에서 12개인데 레벨 5로 가면 20개가 넘게 탑재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Q단에서는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쪽에서도 좀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ADAS 탑재를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택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탑재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카메라가 어떤 사물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하잖아요.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다양한 변수 요인이 있을 때도 정확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화소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 개발이 계속 들어가고 화소수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P단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Q와 P가 함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 물량을 좀 대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로도 유명하지만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굉장히 유명한 만큼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용 장비 매출 중에서 삼성전기를 통해 테슬라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85%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계속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사이버트럭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네. 새로운 신규 장비도 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테슬라 네. 쪽의 물량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퓨런티어까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